저희 토요 미스테리 극장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재를 바탕으로 보다 실감나는 화면 구성을 위해 픽션을 가미한 드라마입니다. 극적 표현상 다소 과장된 공포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약자 및 어린이, 임신부께서는 시청을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1896년 10월 어느 날, 프랑스의 유명한 천문학자인 까미우 브라마리온 씨는 그의 서재에서 그날 출판사로 보낼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쳐서 그 원고들을 한 장도 남김없이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노고가 일시에 무너져버리는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브라마리온 씨는 출판사로부터 원고를 잘 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은 그의 원고를 늘 배달해주는 한 심부름꾼의 집 앞에 날라다 주었고 그 심부름꾼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원고를 그 출판사에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토요 미스테리 극장 선원들 사이에는 배가 출항하기 전에 뱃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그 시신이 떠오른다는 사흘을 기다렸다가 출항을 해야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입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1984년 고기잡이 배인 인성호에서 있었던 일을 같은 배의 선원이었던 박윤수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극화한 드라마입니다. 인성호의 갑판원으로 일하고 있던 그래. 박정태 씨와 이덕구 씨는 며칠 전 이거지. 말다툼을 한 뒤 화해를 하기 위해 술자리를 함께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야! 네가 지금 날 가리키려고 들어? 배울 게 있음. 배워두는 것도 좋지. 이 자식! 그러나 화해의 자리는 또 다른 싸움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 일어나면은. 새끼가! 다음 날 아침 정태 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윤수 씨는 정태 씨가 없어진 것을 알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태 못 봤나? 못 봤는데? 아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사라지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야? 어 내일 모레 출항인지도 모른데? 하여튼 자네가 책임지고 찾아다나. 알았어? 아 빨리빨리 움직이지도 않고 뭐래? 어?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갔다 온 거야. 얼마나 찾았다고. 오빠, 아, 이 오빠 일어나 봐. 아 뭐야? 자네 정태 못 봤나? 아 못 봤어. 덕구, 자네
정태 못 봤나? 지연수 씨는 그때 문득 정태 씨가 빠져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태 씨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사라질 사람도 아닌데다 방금 봤던 정태 씨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야? 아, 추랑을 놓쳐? 아, 정태가 없는데 그냥 추랑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놈, 그 기집애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어디 술집에서 술 퍼먹고 있을 거라고. 아, 그런 놈들 안 나타낼 때마다 추랑을 놓쳐? 아, 정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밤에 발을 잘못 디뎌서 빠져 죽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윤수 저 사람 말대로 물에 빠져 죽었다면 사흘은 기다려야죠. 진짜가 돌으려면 사흘은 지나야 하니까. 아, 그럼. 설마 물에 빠졌겠수? 뱃놈인데? 아니야. 만약에 정태 그 사람 죽은 거라면은 시신 수습하지 않고 떠났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옛날부터 뱃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시신을 수습 안고 나가면 큰 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사흘은 기다려보자고요. 아니, 뭔 소리 하는겨? 아니, 자네 하루 출항 못하면은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일 출항해! 아니, 선주님 말씀대로 합시다.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이 큰 배를 묶어놔서야 되겠소? 하긴 손해는 엄청나지. 아, 그래도... 평소 성실했던 정태 씨가 아무 말 없이 사라져 돌아오지 않자 선원들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항을 겨우 하루 앞두고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릴 그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날 정태 씨의 유령을 본 것 같다는 윤수 씨의 얘기도 있고 해서 선원들은 혹시 정태 씨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속설대로 시신이 떠오른다는 3일을 기다려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덕구 씨와 선주는 이러한 선원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날 출항할 것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아! 정태가! 여보! 아, 누가 좀 따라가 봐. 냅둬. 꽃나 보지. 시원한 바람이나 좀 쐬고 오라 그래. 하여튼 어느 배를 타든 배상한 놈들이 꼭 하나씩은 있다니까는. 아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윤수 씨는 덕구 씨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발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니, 저 사람이 듣고! 위험해! 이러지 마! 내 잘못 듣지 마! 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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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구 없어! 덕구가 빠졌어! 무슨 줄이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빨리! 빨리 연락 좀 해!
그거 봐. 정태가 물에 빠진 게 틀림없다고. 이 사람이 나 좀 건져놓고 가라고 어젯밤에 그런 거야. 맞아, 맞아. 아니 덕구 그 사람 귀신이 쓰이지 않는 다음에야. 아니 뭐 때문에 그 밤중에 갑판에서 어? 누구한테 쫓기듯이 말이야 뒷걸음치다 바다에 빠졌겠어? 그러게, 지킬 건 지켜야 하는 거야. 사흘은 기다렸어야 하는 건데 아 이틀 만에 출항하려니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이제 덕구가 물에 빠졌으니 사흘은 출항 못하겠네. 정태 씨의 실종과 덕구 씨의 이상한 죽음. 선원들은 이 두 사건이 뭔가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선주는 잠수부를 동원해 덕구 씨의 시신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체가 떠올랐어! 신체? 아니 무슨 소리야 네? 이거? 그럼 덕구가 시체로 떠올랐단 말이야? 아, 이 사람아 어제 빠진 시체가 벌써 떠오를 리가 있어? 아 시체가 떠올랐다잖아. 어머, 하여튼 가보자고 가보자. 어제 빠진 시체가 어떻게 떠올랐어? 정태하고! 정태하네요. 실종되었던 정태 씨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아이 뭐야? 정태 아니야? 아이 갑판장님 정태야 정태! 정태 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이 조사를 나왔습니다. 윤수 씨는 덕구 씨가 물에 빠질 당시에 이상했던 모습을 경찰에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밀려서 저쪽으로 발견됐고. 아니 저 사람이 덕구 위험해! 윤수 씨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덕구 씨가 정태 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햇빛을 샅샅이 뒤졌지만 덕구 씨의 시신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다시 출항을 미루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째가 되던 날 덕구 씨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시신은 빠졌던 자리가 아닌 반대편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그곳이 정태 씨의 시신이 떠올랐던 자리와 같은 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원들의 추측처럼 덕구 씨의 죽음은 정태 씨의 원혼 때문이었을까요? 덕구 씨의 시신이 발견된 후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선원들 사이에서는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왜, 무엇에 쫓기듯 바다에 빠졌으며 바다에 빠지기 전에 누구에게 잘못을 빌었던 것이었을까 하는 의문점. 이런 의문점과 함께 선원들 사이에서는 혹시 정태 씨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물살은 빠르지 않으면 시신은 빠졌던 그 자리에서 떠오르기 마련인데 덕구의 시신은 빠졌던 그 자리와는 정반대의 곳에서 떠올랐고 그곳은 바로 정태 씨의 시신이 떠오른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선원들의 믿음대로 억울하게 죽은 정태 씨의 영혼이 덕구 씨에게 복수를 한 것이었을까요?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